네. 버티더라. 잠깐만요. 예. 펑치타임이에요. 예, 이게 원래 여러분들은 응원하는 차원에서 커피 드세요 막 이러잖아요. 사실 어쩔 땐 그게 고통이야. 왜 그러냐면은 보내주셨으니까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해. 근데 알잖아요. 커피를 마시면 뭐가 된다? 이뇨작용이 일어나. 이뇨작용이 일어나서 오줌을 엄청 싸게 되는데 보세요. 그때도 단 대표님 그날 하루 일정 지선 때 14개, 17개인 거예요. 근데 커피 먹으라고 만원 10번째 싸죠. 그래도 아 나는 이제 초보 때니까 사서 먹었어. 와 진짜 이거를 봐봐요.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거 들고 있는 거지. 이게 정말 아 정말 되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걸 아니. 들고 봐봐 이게 또 늘어나 이거. 아 이게 늘어나 이렇게 그러면 이걸 들고 그러면 봐봐요 이러고 있잖아. 그러면은 옆에 와서 봐봐요 이 잡아봐 다리를 잡아줘. 어떤 사람이 괜찮아요? 내가 진짜 아니 정말 진짜요 진짜 아니 이걸 잡아줘 엄마 이렇게 정말요? 막 그 빨대 끌어서 입에다 넣어줘. 그래서 제가 커피 먹을 때 뭘 먹는지 아세요? 라떼. 라떼는 그나마 이제 이뇨 잡으면 좀 덜하니까. 그리고 10분 후에 이렇게 되지. 근데 진짜 이렇게 되지. 어떻게 되나요? 잠깐만요. 예. 펑치타임이에요. 네, 아,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뭐 먹거나 그러니까 활동을 하잖아요. 그러면 네. 약간 긴장이 그 배가 아, 네,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중간에 가다가 제가 급하게 화장실 들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아침에 항상 시간이 촉박하니까 화장실 들리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화장실 들리고 방송을 키면은 제가 뭐 방송을 조금 늦거나 아니면은 다른 유튜버들보다 그 조금 늦게 한 10분, 20분, 20분 정도? 뭐 늦춰질 때가 있어. 그러면 황 기자 또 지각했다. 니가 그러면 그렇지. 뭐 지각쟁이 황 기자 막 엄청 욕하는 거야. 에, 아 나름의 고충이 있다.